안녕하세요, 마리맘입니다. 마리맘이 요새 영상 올리는데 좀 게을러졌죠, 많이. 집에서 키우던 백리향을 옥상에 올려놨더니, 이거 좀 보세요. 아, 다 덮어놨는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열화상을 입었네요. 그래도 요, 인장이들, 선인장, 개마옥은 그래도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겨울 동안 내내 그냥 복도에 있었던 애들이에요. 복도에서도 잘 살더라고요. 근데 복도가 너무 건조하니까 이렇게 입장 다 떨어지고 입고지에 해놨던 이런 아이들, 요런 아이들은 죽었더라고요.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는지. 그리고 분홍역은 또 이거 작년에 입고지 된거 여기다 한대 모았었어요. 겨울에. 여기는 겨울에 분홍역을 같은 게, 월동이 안 돼요. 다 죽어요. 이게 뭘까요? 홍시인데, 제가 엄청 한 2년 전에는 홍시 자랑하고 이랬는데, 해가 묵을수록 쪼그랑방탱이가 돼가고 있어요. 여기는 2단, 여기는 1단, 2단, 3단, 4단짜리 이케아 망 선반이고요. 제가 이런 선반 3개를 25,000원에 당근에서 사왔습니다. 당근에서 내놨길래 낑낑대고 가서 실어 왔어요. 남편이랑. 그리고 이제 햇빛에 버거운 애들. 이거는 햇빛을 좀 통으로 맞았더니 업투샤 같은 그런 종류인데 완전히 누렇게 됐고 조금 그늘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좀더 예쁘게 지금 크고 있고요. 정말 이제는 노숙으로 키우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점점 옥상에다가. 요즘 비도 너무 안 온데다가 황사는 엄청나죠? 그러니까 와서 가끔 물 주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들리는데 그래도 손길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못난 이들이 됐고, 정말 그 이쁜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. 이제는 노숙으로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. 날씨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온도 변화가 오는 건지, 우리 마음대로, 그렇게 예전에 키웠던 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이제 뜨는 애만 보고 지는 애는 보지 말라고 망사 다 씌워놨는데 지금 물한번또 주고 가야 돼서 다 열었거든요. 근데 전에 같으면 이쯤에 다육이가 너무너무 이쁠 타임인데 진정 손길이 덜 미쳐서인지 어째서인지 안 이뻐요. 올해 유난히 너무 안 이뻐지고 못난이가 돼가요. 이거는 마왕 2년 전에 냉해로 완전히 냉해 입어가지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길래 놔뒀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냉해 흔적이거든요. 근데 올해 이렇게 새로 입장이 이렇게 이제 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냉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한번 냉해 입으면 몇 년을 가야지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끝장 보세요. 징그럽잖아요. 제가 버리지 않고 놔둔 건도 저 자신한테 기특합니다. 이 나울 제가 엄청 좋아했는 나울인데 대품 나울이 작년에 잠깐 사이에 냉해를 입었어요. 너무 잘 있다가. 근데 이게 냉해 입은 애들은 입은 애들이고 엄청나게 밑에서 꼬무리들이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또 성장시키면 되죠. 근데 제가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. 예전 같으면 벌써 부지런 떨고 빨리빨리 했을 건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분갈이가 늦어지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분갈이 못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더 못난이가 된것 같아요. 흙은 1월 달에 봄 분갈이용으로 잔뜩 집에 사놓고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분갈이를 못하고 컨디션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들이 되어 있습니다. 미안하지만 오늘도 와서 물만 주고 갑니다. 어느 날날 잡아서 분갈이를 싹 해줘야 되는데
여기 쪼꼬미들 완전히 콩군이에요. 터분 콩군. 그리고 예쁜 애들 그 잘 키우다가 겨울 동안에 방에 넣어놓더니 너무 건조하니까 안 이뻐졌는데, 아이고, 이것도 천대전성 금철화였어요. 이 친구도. 근데 냉해 있고 그나마 한쪽에 이렇게 안 죽은 애들을 제가 1년을 버텨봤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1년, 2년을 버티니까 새 봄에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뭐 이런 거 쉽게 버려버리면 될, 쉽게 버리고 좋은 거 사서 키우지 왜 그러나 하겠지만, 이상하게 키우던 거 이렇게 망가졌다고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. 조금 해도 어떻게 해서 그걸 살려보고 싶은 생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못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거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. 멀로는 여기에도 이거 있고 집에도 있고 또 완전 대품도 하나 있는데, 그 멀로 대품은 제가 집에 제일 꼭대기에 올려놨어요. 해 잘 들어오는 곳에. 그래서 마냥 막 내려서 어떻게 영상 찍고 그러기가 불편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답니다. 그리고 봄이 오니까 이제 새록새록. 아, 저기도 있죠? 여기는 진짜 못난이들. 여기는 진짜 못나서 제가 뿌리 커팅 다 해버리고 이 밭에다 심어놨어요. 여기 심어놓고 몇 달 그냥 모르는 척 하면은 뿌리가 나겠지 하고, 이거 입꼬지 했던 애들 중에 어서 입꼬가 나왔네. 맞네요, 여기. 요. 오, 이거 분홍용골 같은데. 아이고, 여기도 다 입꼬예요. 뭐, 왜 입꼬를 이렇게 할까 하지만, 입꼬 잘 되는 거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. 이것도 다 러블리 로즈 입꼬지에서 이만큼씩 큰 거예요. 올해는 방제도 잘 안 하고 너무 막 놔둬서 얘네들이 저한테 삐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사람이 먼저지요. 집에 있는 아이들은 옥상 얘네들보다 훨씬 이뻐요. 아무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문 열어서 내다보고 이러니까 훨씬 나은데,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, 잘 오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. 역시 사람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얘기하다 보니까 또 목이 가기 시작하는데, 여기도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집에서 꽃들도 많고, 우리 여기 옥상 자체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지금 꽃들이고 뭐고. 이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,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신랑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신랑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. 어휴, 의아리. 이게 의아리 좀 보세요. 어머, 세상에. 내가 안 나온 며칠 사이에 의아리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. 미치고 환장하겠네요. 그리고 여기 아직 씨앗이, 여기는 저녁 때가 온도가 쑥 내려가요. 그래서 아직 씨앗들이 쑥쑥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투톰비댄스, 이제 여기 주변으로 다 비료를 줬기 때문에, 여기 보세요. 대모르도 너무 잘 성장하고 있죠? 그리고 제가 꽃을 나눔 받았는데, 봄 부추는 보약이래요. 그래서 이제 하려고. 이거 금계화랑, 여기 펜지. 펜지 물을 못 먹어서 이러는데, 물 주면 이제 다시 쑥 올라오더라고요. 버베나 펜지 이런 것 꽃을 나눔 받았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물을 흠뻑 주고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마리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.